한편 조남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초대 본부장이 예통합진보당 후보로 4.19 광주서구을 보궐선거에 나섭니다. 조전 본부장은 9일 광주서구 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.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설 수 있었지만 조전 본부장이 최종 후보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한편 조전 본부장은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과 민노총 지역 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노동운동을 이끌었으며 2006년 제5대 서구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.